국가 또는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서플라이 체인 인프라라고 할까요? 요거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ABC 신도시 지금 코딩하고 있는 내용, 코딩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보통 우리나라 한국을 예를 들자면 한국은 생산재가 있고 상품, 한국의 상품이죠. 한국에서 생산하는 상품, 상품이라 그러면은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용역은 다른 말로 서비스. 이러한 상품의 종류는 생산재거나 중간재거나 혹은 소비재거나 도충 이 셋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인데 지금 이걸 생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생산하죠. 기업이 생산하고 기업 속에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와 기계가 있고 뭐 토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 또 원자재 이런 걸 가공을 해서 이런 등을 가공을 해서 이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품은 이렇게 생산재나 중간재나 소비재 요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거는 A라는 기업, A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근로로 연결되어 있는 뭐 B 기업, 뭐 하청일 수도 있고 원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C 기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되게 뭔가 주먹구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A 기업이 거래하는 기업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A라는 기업이 거래하는 기업은 뭐 한두 개거나 아니면 많아야 10개, 20개 정도의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일어난 상태를 하나의 기업이 뭐 하나에서 뭐 10개 뭐 중소기업이라면 많아야 10개 전후겠죠. 전후. 대기업이라면 100개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후의 여타 기업과 서로 어떤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고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의 방식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300만 개 기업이 100만 개 기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만 개 기업이 있고 이 기업들이 마치 누군가가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100만 개 기업 모든 기업의 생산 현황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이 누군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100만 개 기업 중에서 어느 한 기업에서 어떤 재고 상품이라든가 원자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100만 개 기업 중에서 다른 어느 한 기업에게 그것을 공급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겠죠.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누군가는 한국의 모든 기업의 모든 활동과 모든 근로자와 모든 원자재와 모든 기계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누군가가 있다고 상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100만 개 기업이 지금 현재 뭐 10개, 20개 단위로 서로 조그만 동네, 조그만한 바운더리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서 굉장히 바운더리가 100만 개로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어떤 스플라이 체인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5천만 인구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서 이 누군가는 한국의 5천만 인구 각각의 성격 그리고 뭐 재능 그리고 뭐 기술 자격 그리고 가용 시간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뭐 기계라든가 토지 기계 토지 등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누군가는 머릿속에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종류의 원자재나 혹은 중간재나 혹은 최종재나 혹은 생산재가 필요하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성격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100만 개 기업에게 그때그때 100만 기업에게
기업에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필요한 자원을 필요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 한국을 전체를 아우르는 혹은 세계 전역을 아우르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한다고 상정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누군가를 코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누군가를 코딩하는 거. 그거 누군가라고 불리는 얘를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하는 데. 요게 지금 우리 마스터링 엘릭스라고 하는 교재. 네. 마스터링 엘릭스 교재의 챕터 5하고 그리고 챕터 6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될 거예요. 물론 챕터 5나 챕터 6는 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 다루냐니까 젠 스테이지라는 걸 다뤄요. 젠 스테이지 이걸 다루고 혹은 백프레즈라고 표현하죠. 백프레즈라고 표현하고 혹은 뭐 소스 혹은 싱킹 소스 싱킹 메커니즘 소스 싱크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플로우라고 하는 플레임워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프로듀스 컨슈머 그리고 프로듀스 그냥 컨슈머 할게요. 컨슈머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녹화드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요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젠 스테이지라는 이 개념 그러면은 요 시스템 요 누군가라는 걸 우리가 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코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 전체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적화된 삼성이나 현대그룹 같은 경우 어떻나요? 삼성이나 현대나 내부적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삼성전자나 혹은 현대자동차나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그걸 이제 사내 인트라넷이라고 그러는데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해서 자원 관리라든가 직원들 근무 근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걸 5천만 인구로 그대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확장할 수가 있죠.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적의 사내의 인트라넷 시스템.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그러한 자원 관리 시스템. 이거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표현해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라고도 표현하는데 요 ERP를 5천만 인구와 그리고 한국의 국토 전체와 그리고 기업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오늘 내일 녹화한 마스터링 엘릭스의 챕터 5와 챕터 6 일단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요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바로 이 누군가를 코딩하는 과정 이것도 바로 진행합니다.